민주당 경선이 주인공이고 조연은 하나도 안 보여요. 좀 축구식으로 표현하면 예. 이렇게 민주당 경선이 1부 리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다른 당 경선은 6부 리그. 그래서 독일에 있는 8부 리그. 거기서 이겨서 뭔가 승급을 해야 될것 같은 이제 예. 그런 느낌이 지금 지지율 차이가 너무나 현격하고 당 지지도 차이가 현격하니까 뭐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게임이 열리고 있는데 조기 축구 게임이 동시에 열리고 있는. 너무 간격을 두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고 싶어요. 왜냐면 다 6명 다 합해도 10%도 안 나오니까. 근데 그세 분의 민주당 전략 그세분 최성 후보는 일단 지지율이 안 나오죠. 네, 그분은 이제 1% 나오나요? 우리가 이렇게 늘 예. 참가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려상.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본인의 역할 롤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행보를 하실 때 이번에 이제 어쨌든 나오셨던 게 그러니까 돈을 내고 예. 나오셨는데 그 어떤 본전 이상은 하신 것 같습니다. 밥값은 해야겠다. 네. 그 내년에 뭐 지방선거에서 뭔가 또 해야겠다. 자, 손수 변호사님. 네. 세 분의 전략이 좀 보이나요? 문재인, 네. 안희정, 네. 이재명. 제가 뭐, 세분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밝혀야 되나요, 꼭? 그럼요. 저는 사실, 안 밝혀도 아, 상관이에요. 최근에, 아니, 그 밝히는데 정봉주가 제일 좋습니다. 이래도 돼요. 그렇진 않고요. 네. 사실 그, 가장 좀 예. 공격을 많이 받는 그런 후보에 대해서 좀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정말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욕을 먹고 이렇게 비난을 받을 상황인가? 제일 욕을 많이 먹은 건 안희정 아니었어요? 3대 1로? 그렇습니까? 대연정 문제 때문에? 그거는 왠지 좀 납득할 만한 비판으로 보이고. 주문 네. 야간 아니에요? 네? 주간에는 문재인, 야간에는 뭐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겠는데. 야간에는 네. 안재인인데. 어쨌든 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안팎에서 공격이 심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안희정 그 지사에 대해서는 당내에서의 어떤 갈등이나 공격은 있어도 뭐 대립은 있어도 오히려 외부에서는 편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기에 아니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을 다 얘기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잘 몰라서 그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성모 비서관님은 좀 전문가신데. 네. 그렇죠. 선거에도 많이 떨어져 보셨고. 낙선 전문가죠. 낙선 전문가. 아니, 낙선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당선, 낙선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간 사람 다 당선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도 낙선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몇번 떨어지셨어요? 예선전에서 두번 떨어지고 본선에서 두번 떨어지고 한 번은 양보하셨고 양보도 못 떨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낙선 전문가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세 분의 전략이? 예,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표는 어쨌든 예선전에서 끝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광주 경선에서 어쨌든 말이 50%를 이제 1차 경선인 거죠. 그렇죠. 예선이 아니라 예. 1차 경선. 1차 경선에서 끝을 내야만 되고 그래야 더 탄력을 받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주 경선, 광주 호남 경선이죠. 호남 경선에서 어쨌든 50%를 무조건 넘기기 전략으로 갈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분은 어쨌든 50%를 저지해야 되죠. 그리고 의미 있는 2등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결선을 갈 수가 있고 결선에 가서 파란을 일으키겠다는 게뭐 기본 전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수 변호사님. 네. 군대 갔다 오셨나요? 네, 저는 육군 병장. 육군 병장. 예, 강원도 인제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장으로 제대하시고 사법고시 네. 패스했나요? 저는 로스쿨 1기 출신입니다. 아, 로스쿨이에요? 네. 나도 로스쿨 가려고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장학금이 아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안될 겁니다. 왜요?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은 우리 집사람 많죠? 내가 많습니까? 아, 그런가요? 예. 아,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네. 예, 군 복무 시절에 네. 표창장 받은 거 갖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직접 우리 문재인 안희정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그 화면을 좀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수부대 때제 주특기는 폭파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12.12 군사 반란 때그 반란군 막다가 총 맞아서 창문인 초상이 됐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제가 폭파 최우수 상을 받기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제일 공수 여단의 여단장이 아까 말씀하셨던 전두환 장군, 그때 그 반란군에 맞으면 이제 가장
우두머리였는데 제가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도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는 의지를 전두환 장 마지막으로 안희정 후보님 사진 보겠습니다. 버리셔 버려야지 그거 네.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제 저걸 갖고 그 전두환 여단장에게 표창장을 받은 걸 갖고 저걸 자랑하냐?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근데 기록을 봤더니 나중에 이제 밝힐 거 봤더니 제대는 78년도에 했고요. 표창장을 받은 것은 75년도 일이고 광주 항쟁 때 공수부대가 동원돼서 전두환 당시 그 공수부대 여단장인가요 뭔가요? 그 어쨌든 광주 학살을 주도했던 공수부대는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은 광주 항쟁의 역사는 80년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때 공수부대는 또 다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을 때고 예. 어쨌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때 뭐 보안사령관 하다가 뭐 겸사 사령관을 겸하고 이러면서 그렇죠. 온갖 직책을 다 겸하면 사실상 실권자로 있었죠. 그래서 예. 뭐 발표 명령을 누가 했든 뭐 전두환이 했을 거라는 게 되게 이제 상식이고 한 거죠. 최종 책임자니까요. 예. 그리고 뭐 실질적인 최종 책임자는 전두환이 맞죠. 그래서 원흉이고 개수라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거는 사실은 뭐 전두환한테 상 받은 걸 자기 자랑하려고 저 말씀을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기의 그 군대를 가게 된 경위도 70년대 반유신 투쟁을 하다가 강제 징집을 당해서 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39사단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게 과거에 이제 창원에 있었습니다. 향토사단이죠. 아, 예. 그 창원이니까 반짝하시네.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게 함안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예. 이전을 해갔는데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 전방 배치로 가는 경우가 좀 적다고 그래요. 후방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특전부대에 뽑힌 걸 보면은 어쨌든 그 학생 운동을 했던 그런 게 개심죄 때문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대로 뽑혀 증발돼 갔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 이제 혹독한 훈련 과정에서 어쨌든 아주 우수한 병사로 이렇게 훈련 잘 받고 군대 생활 잘하는 뛰어난 병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폭파 관련해서 이제 폭파 전문병인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특전사령관상을 받았고 화생방과 그 다음에 이제 화생방 훈련과 관련해서 이제 여단장의 상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은 폭파 훈련상이 훨씬 큰 거지 뭐 화생방 이게 뭐 큰 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 이야기를 한 건 내가 군 생활을 그렇게 잘했다. 뭐 언제 어느 순간에도 나는 철두철미하게 안보관. 예, 뭐 잘하는 사람이고 안보관도 투철하고 군복무를 제대로 한 사람이다.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에서부터 뭐 총리까지 전부 군 미필자들이 뻑하면은 뭐 안보 팔아서 안보 장사하면서 너희들은 뭐 안보 불안 세력이다 하는데 진정한 안보 불안 세력은 내가 아니고 그들이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한 건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그걸 또 역이용해서 선거 때가 되면 뭐 끈수만 되면 다 역이용해서 하죠. 어쩌겠습니까? 예, 그런데 토론회 뒤에 안희정 캠프의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성명을 내고 과도한 안보 컴플렉스 이게 뭔지 오늘 전 실체를 좀 찾아보고 싶어요. 안보 컴플렉스가 도대체 뭔지. 일단 그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북한과 너무 친하다라든지 아니면 햇볕 정책을 계승한다고 하는데 그게 현재 추세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공격들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수층에서 들어오고 있는 종북 좌파의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비판의 그렇습니다. 논리죠. 예, 종북이라는 표현을 쓰기 싫어서 돌려 말했는데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뭘 그렇습니까? 네. 종치고 쓰기 싫어서 종북이죠. 쓰기 싫어서. 네. 그래서 이런 그 비난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문제 없다. 오해다. 왜 이렇게 나에게 색깔을 계속 더 씌우느냐라는 그런 그 의미에서 사진 한 장은 들고 나왔고 그런 설명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전두환이라는 그 세 글자가 등장하면서 어떤 또 빌미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성모 소장님 자세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생략하더라도 이게 핵심은 군 생활을 잘했다잖아요. 그렇죠. 군 생활을 잘했고 상까지 받을 정도였다. 자, 나같이 군 생활 열심히 한 경쟁자 누구 있느냐. 그리고 그런데 우연히 그때 상 받을 때 보니까 상장의 여단장이 전두환이었다. 이게 내용인데 예. 그게 전두환 당시 여단장에게 잘 보여서 또는 전두환 전 당시 여단장이 하라는 대로 해서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상 받은 것처럼 뭔가 이게 오해가 되는 그런 공격들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그 대중의 어떤 그 눈을 좀 가리는 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안타깝고요. 또 하나 사실 안보 컴플렉스라고 하는데요.
다른 경쟁자분들에게 감히 제가 뭐 정치인이 아니니까 좀 심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필 컴플렉스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론회 당시에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런 그 장비를 착용한 군장을 착용한 그런 그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미 언론에도 많이 공개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또 경쟁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공격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그 수단이 하나의 빈틈이 이런 그 안보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예. 안보관이 투철하지 않은지와 관계없이 근데 이런 게 오히려 정말 특전사에서 당시 공수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네라는 게 점점 더 알려지고 뭔가 오히려 문재인 대표 측에 문재인 전 대표 측에 강점으로 작용할까봐 서둘러서 공격으로 지금 전환한 것 같은데요. 아하. 제가 볼 때는 이게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 실제로 사병 생활했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그 군에서 상을 받는 게 사실 뭐 일개 사병이 여단장 눈에 들어서 상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위에 있는 그런 지휘관에게 이제 눈에 들었거나 소대장, 중대장 아니면은 정말 그 시험을 보거나 뭐 훈련 중에 잘해서 이렇게 그 상을 받는 것이고 위에 상신을 하잖아요. 예. 이 사람에게 상을 달라 보상해 달라라고 해서 올리고 올라가면은 그게 내려오는 것이지 예. 이게 직접적으로 전두환 당시 여단장이랑 무슨 관계가 있겠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은 조금만 더 과장하자면 이 전두환 정권에서 상을 받은 훈장을 받은 또는 전두환 정권에서 이제 급여를 받은 공무원들 예. 전부 다 반납해야 되나요?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도 상 받아요. 대통령 전두환. 네. 이게 잘못이냐. 그 상장 다 찢어버려야 되나요? 제가 볼 때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캠프에서 해명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네, 당적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 허성무 비서관님. 네네. 몇 학번이세요? 저는 80년대 초입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서울의 수도권에서는 문무대로 그 군 입소 교육을 받거든요. 예, 예. 그 교육 받을 시절이죠. 저는 부산에서 해서 이제 그 1학년 때는 39사단 가서 훈련을 받고요. 예. 그 이제 기초 전방 입소 교육도 있었죠. 그때. 저 2학년 때 이제 전방 입소 교육을 가면 이제 25사단에 가서 예. 철책 아니 어디서 받은 게 중요하지 않고 저도 문무대 갖고 입소 교육을 받았고 1학년 때. 예. 그다음 2학년 때 전방 입소 교육을 받았고 두 번 다 제가 최우수 훈련상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저는 1학년 때 못 받고 2학년 때는 사단장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럼 제가 그때 그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이거든요. 전두환 독재 정권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 상을 받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로 가면은 뭐 저기 고사리도 뭐 먹고 살아야 되듯이 어느 산으로 들어가야 되죠 사람들이 다. 그래서 뭐 고사리는 그러면 누구 땅이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수준이 되는 거죠. 고사리 얘기하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백이숙제 이야기인가요? 전두환 표창장 관련해서는 예. 딱 그거 하나만 좀 구분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할 때 정병주 전 사령관한테 받았던 것은 자랑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랑으로 얘기했죠. 예. 그리고 이 전두환 여단장한테 받은 것은 반란군 우두머리한테 받았다란 자괴감이에요. 그건 자랑이 아니라. 분명히 밝혔죠. 예, 그러니까 자랑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자괴감을 밝힌 거죠. 그러니까 자랑과 자괴감의 차이에 대해서 그것은 읽어줘야 되고 만약에 이런 공격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왔다면 인정을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런 거를 제기할 수 있는 집단이니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이 모든 맥락과 컨텍스트적인 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최소한 이 정도 공격을 하지는 않았어야 할 이런 같은 당의 후보가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걸 조금 같이 지켜보는 입장에서 좀 자괴감이 나고요. 예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렇게 아직 대선 레이스를 펼칠 때 이 호남에만 가면은 호남 민심을 얻어야 된다는 그 의욕이 앞섰는지 때문에. 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문재인 전 대표를 이렇게 겨냥해서 호남 홀대론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저러나 했는데 그 얼마 뒤에 이제 이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치를 하면서 갑자기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대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엔 이것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가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다시 좀 매듭을 좀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문제 삼고 네거티브 하는 것에 종착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호남민들에게 사과하라. 왜냐하면 지금 이제 27일 날 결국 호남 경선인데 호남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50%가 넘어가고 두 후보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20%대에서 서로 박빙의 경쟁을 한다고 하면 이건 레이스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정말로 절박한 심정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건 번지수를 좀 잘못 받은 거 아닌가요? 호남 민심의 향배는 어떻습니까? 이 이후에. 사실 그 정치인이 본인의 정치적인 그런 그 성공을 위해서 예. 다른 경쟁자를 공격하는 것은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성직자죠. 아니면 그 레이스에 뛰어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고 또 뜻을 같이 이제 그 펼쳐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당내 경선이지만 이제 앞서 나가는 그런 그 경쟁자를 공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일부 호남 지역의 어떤 그 지지율을 변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하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볼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역풍이 불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특히나 지금 이게 그 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한 굉장히 많은 그런 남성들이 실제로 그 사병으로 군필을 했거든요. 병장 갔다고 그만 얘기하세요. 네, 아니 이게 지금 정말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정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거든요. 그럼요. 네. 억울하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왔는데 왜 이거 갖고 지금 공격을 받는지. 알거든요. 다 아는데. 저는 면제를 받아도 알아요. 네. 아르투시 했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 볼 때 좀 넓게 보고 길게 볼 때는 오히려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예. 뭐 하지만 실제로 호남에서 그 지지율이 1차 경선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지켜보면 안 돼요. 그럼 다른 방송에서 네. 지켜보시고 여기서는 네. 누가 1등 할 것 같다, 2등 할 것 같다.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누가 1등 할 것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60% 지금 현재 지지율을 그 예. 문재인 전 대표가 문재인 달리고 있는데 달리고 있다. 큰 변동은 없을 것 같다. 없을 거라 예, 예상입니다. 아하. 허성무 비서관님, 예. 호남에 지금 올인하고 있어요? 예, 모두가 올인하고 있죠. 예. 아, 모두가 올인하는 걸 그냥 올인하면 안 되나요? 아니 모든 후보들이 뭐 지금 자, 문재인 호남의 현장 상황실 만들고 예, 예. 광주 경기가 좀 좋아질 것 같아요. 2박 3일 동안 호남의 안희정 후보는요. 그다음에 이재명 호남서 출퇴근 이건 뭔가요? 호남서 출퇴근. 아니 그러니까 호남에서 성남시로 출퇴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에서 업무 보고 저녁에 호남 내려가서 또 선거운동하고 아침에 다시 성남으로 출근하고 이렇게 그게 가능한가요? 일주일 동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뭐 가능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호남이 저기 뭐 저 해남이나 땅 끝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북도 네. 있고 아하. 전북 위쪽에서는 또 금방 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광주에서도 뭐 한 두 시간 조금 넘게 하고 예, 빨리 달리면 또 올 수도 있고 KTX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만큼 이제 호남에 집중하고 열중하겠다. 그것은 이제 호남에서의 사실상 승부가 끝난다는 이야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역량을 쏟을 수밖에 없고 호남 1차 호남 경선에서의 성적표가 그다음에 충청도나 영남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경선 인단은 각자 모아놨지만 이 중에 일부가 호남 경선 결과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강한 발언들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그만큼 판세가 이미 고정되어 버렸다. 판세를 예. 흔들 게 없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억지 주장과 억지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아, 억지라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억지 주장과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판을 하면 흔들고 싶은 거고 그만큼 판을 흔들 거리도 없고 지금 토론을 5번 했는데 예. 이 토론 결과가 뭔가 하면은 처음에는 문재인은 토론을 잘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프레임을 씌웠죠. 다른 후보들이. 근데 막상 5번 토론을 해보니까 공격하던 후보들이 특별히 토론을 잘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문재인이 특별히 토론을 못하지도 않고 그냥 많이 준비됐다는 예, 게 평이해지죠. 예. 평이해지고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준비를 오랫동안 많이 했어서 오히려 정책을 가지고 끝장 토론을 하면 문재인이 더 잘할 거라는 많은 예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토론이 이제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뒤집을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끝장 토론하자고 또 시비를 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론을 통해서 뭔가 하려 했는데 5번 해보니까 예. 이미 국민들 관심도 다 토론에서 빠져버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했던 그 무슨 당이죠? 새로 생긴다. 자유한국당. 여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방송이 아닙니다. 예, 자유한국당 왜 기억을 못하세요? 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경선에 이번에 처음 하니까 관심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점점 민주당 경선에 관심이 빠지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럴 정도로 판세가 고정화되었다는 거죠. 판세는 크게 뒤집을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초조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흔들기 위해서 예. 네거티브가 나왔다. 그렇죠. 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정. 네. 일단은 호남에서 25, 26일 ARS 투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27일 이제 순회 투표 이루어져서 27일에 호남 결과가 나오는데 예. 일단은 이 정치라는 게 어떤 영향을 끼치면 지금 저기 그 화면에 나오네요. 일정이 4개 정당 후보 선출 일정. 일단 네. 왜 바른 좀 뭐가 바른 정당이 나오고 그렇지? 아, 4개 정당 후보 이제 결정 일정을 이제
보면은 보수 정당이 먼저 결정됩니다. 아, 28일 날 결정이 나나요? 네, 바른 정당이 가장 먼저 결정이 나고 지금 유승민 후보하고 남경필 후보 각축 중인데 그 다음에 31일에서 1일로 넘어가는 이때 자유한국당 후보가 결정되고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3일 날 일단 결정되게 돼 있는데 만약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8일 날 결선 투표를 하게 되고 국민의당이 4일 날 후보를 결정하는데 50% 후보가 안 나오면 결선 투표를 국민의당도 6일날. 4월 4일 혹은 4월 6일. 예. 그럼 4월 8일 이전에는 4월 8일 이전에는 후보가 다 결정까지는 다 되고. 그렇죠. 선거 한 달 전에. 예.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큰 이변이 없으니까 4월 4일 날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날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것이 조금 될 가능성은 높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낮은.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예. 그런데 이제 선거에 늘 어떤 이 재료가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역풍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후폭풍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지금까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운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는 어떤 이슈가 난 다음에 결론은 문재인 결집. 기승전 문재인 결집으로 났어요. 기승전 문문문. 예. 이제 이렇게 나서 이번에 이제 어떤 그걸 마지막 확인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 어떤 변동이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변동이 지켜보지 말자니까. 아주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 이제 왜냐면 시청자분들 너무 헷갈려요. 평론가 얘기도 다 듣고 전문가들 얘기 듣고 보면 마지막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켜볼 걸 내가 왜 보고 있죠? 그 변동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강주 방문하셔가지고 예. 그 5.18 어머니회를 만나서 해명도 하시고 예. 그리고 5.18 정신을 앞으로 개정할 헌법 정신에 녹여내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뭐 여러 방송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좀 무마가 되고 있는 무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강주 지인 몇 분들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창원뿐인 강주 지인이 다 있으세요? 아 전국구 아닙니까? 제가 전국구를 절개됐습니다. 호남에 예. 역풍 후폭 폭풍을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재인 흔들기가 반복된다면 예. 이게 더 어떤 위험할 수도 있겠다. 차라리 문재인을 여기서 확실하게 결정을 빨리 내버리자라는 그런 호남의 흔히 말하는 정무적 판단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예. 손수호 후보님. 손수호 변호사님, 네, 네. 네. 지금 당의 민주당 내 후보 적합도는 좀 어떻게 나오나요? 그게 이제 중요한 네. 변수일 텐데. 네, 그동안 예. 줄기차게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수위를 달리고 있고요. 예. 더군다나 그 지금 저 투표 나온데 저게 뭐예요? 네, 47.1은 뭐고 54.6은 뭐예요? 이게 그 전체 선거인당이 참여했을 경우에 이제 예. 그 본 것인데요. 예. 이런 경우에 그 적합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근데 두 개가 나오죠? 지금 저기에는 설명 자체가 없네요. 저 표 자체는 화면 예. 자체는 설명이 없는데 저게 아마도 그 전체 선거인단이 참여한 것과 그리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여론조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짐작을 해보는데요. 예. 이게 그 그러겠네. 좌측은 전체 선거인단 네. 참여층을 보고 네. 또 그 우측에는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조금 더 높게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을 예.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 오히려 그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그 시장보다도 잠깐 넘어가죠. 지금 도표 있을 때 그러면 네. 막상 그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은 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에 참여할 비율이 훨씬 높아지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저 두 개의 도표 중에서 후보 적합도는 오른쪽 도면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나요? 네. 제가 볼 당연히 그렇게 보이고요. 물론 예. 결과는 뭐 열어봐 알겠습니다만 현재로 볼 때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그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내가 여론조사에 응하겠다, 이제 그 경선에 참여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역선택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실제로 정말 그 민주당의 당원이거나 아니면은 민주당의 후보를 내선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진실되게 참여하신 분들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예. 그 오른쪽에 있었던 그런 격차가 좀 더 많은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리고 우리 손 변호사님도 1차에서 광주에서는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50% 넘게 문재인 후보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데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뭐 흥행을 위해서 결선까지 2차까지 가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희망과 바람상보다도 객관적으로 어떻게 되고 네. 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허성무 비서관님 낙선 전문 이럴 뻔했어. 2등도 의미가 있지 않나요? 예, 2등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아니 혹은 또 주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2등으로 달리고 있는 분들이 좀 담대하게 2등을 했으면 좋겠다. 네, 예. 아주 그게 중요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될 때, 예. 될 때 명동에서 마지막 유세 때 이랬거든. 정동영도 있고 추미애도 있다. 예, 이랬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리고 2007년도에 정동영 후보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십수년이 14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추미애 당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어느 시기에 좀 대담하게 담대하게 2등을 한 사람들은 무척 의미가 있다. 2007년도에 박근혜 후보가 그렇습니다. 2등 했다가 예. 2012년 대통령 되잖아요. 예. 그리고 아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승복을 잘했고 억울한 예.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이후에 계파관리를 잘하면서 정치적 원칙을 세워나가고 어쨌든 당내 비주류 야당의 모습을 가지면서 2012년 대선의 승리의 기폭제가 됐던 건 사실이고요. 2002년으로 돌아가면은 그때 후보가 많았습니다. 예. 민주당 경선에서. 근데 그 경선이 진행될 때마다 중도 탈락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포기했죠. 예. 예. 그때 그 경선을 지켜준 것이 정동영이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정동영이 뒤에 통일부 장관도 할 수 있었고 그 뒤에 당 의장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대통령 선거에 후보까지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정동영 후보는 그때 이제 조금만 자기 관리를 더 잘했더라면은 정말 더 클 수 있었다. 왜냐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대중으로부터 받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자산도 부채도 모두 승계하겠다 이렇게 갔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도 후반기에 얼마나 인기가 없었습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자기가 다 안고 간다 이런 전략을 짜서 성공했는데 이제 정동영 후보는 그때 분리 전략을 갔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 2등을 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막장 싸움으로 가지 말고 예. 당당한 노선 싸움으로 가고 이렇게 간다면은 미래를 예약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얘기는 여기서 좀 마치고요. 예. 자유한국당. 재밌어요. 홍준표, 김진태. 네. 이 한국의 트럼프가 누가 되느냐를 놓고 두 후보가 제가 봤을 땐 막말 경쟁을 하고 예. 있는 그 와중인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막말을 잘하나 하는 예. 이제 그런 뭐 경쟁을 하는 것처럼 지난 주말 동안 나왔던 말들이 좀 험악하게 그죠? 예, 뭐라고 나왔나요? 예. 이렇게 홍준표 지사가 이제 출정식에서 느꼈던 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없는 데 덮으시면 난 자살하겠다 뭐 그런 식의 이제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표현을 또 한 번 그 언급을 했죠. 예,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그 말을 받아서 또 문재인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그 불법 정치자금 그런 거 수사를 다시 해라 특검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몰아붙이면서 갑자기 어떤 이제 이 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할까요? 갑자기 이 홍준표 지사가 막말을 했는데 예. 그걸 받아가지고 이참에 다시 어떤 노무현 죽이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는데 뭐 지금 이 한국의 트럼프 모형이라고 뭐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 막말을 하고 있는 두 분 네. 막말로 추정되는 참 이게 막말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네. 거는 네. 막말이라고 해야 됩니까? 막말로 네. 판단되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일부 막말로 이해될 수 있는 발언들을 그렇죠. 하고 있는 예. 네. 홍준표 그래도 1등이에요? 그 네, 당내에서는? 심지어 굉장히 격차가 크다고 하죠. 뭐 예. 절반 가까이 그 1차 경선에서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변수가 없으면은 그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그런데 김진태의 상승도 만만치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듣기로는 알려지기로는 그 이른바 태극기 집회라고 했던 그런 그 탄핵 반대 그 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당내 경선에서도 너무나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특히나 행사장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소란을 부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한 절차를 또 이제 그 당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예. 또 사실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주요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에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분들이 주요 지지층이고. 더 이상의 확장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그러한 그 당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한다면 김진태 의원이 김진태 후보가 굉장히 또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발해도 정상적인 네. 절차를 거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그런 결정을 해서 조치를 예. 취한다고 한다면 사실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는 없는 것이고요. 왜 물러나라죠? 근데 그 친박 이런 막 그 태극기 탄핵 국면에서 아마 그 탄핵 반대 그 당론을 정해달라 당론으로 탄핵 반대해달라.
라고 하는 요청을 이제 그 김문수 전 지사 등등을 포함한 그 분들이 했는데 이거를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거부했죠. 이러면서 그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강성 그 친박 그 세력들이 임명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토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탄핵 국면에서 이제 당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았다. 예. 뭐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런 불만을 이제 뭐 당 지도부에 쏟아내는 것이고 실제로 홍 지사 지금 막말 이 부분은요.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 게 다양한데 저는 뭐 첫째는 타고난 품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막말이 뭐 입만 열면 막말이 나오는 거니까 예. 그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막말로 이해되는 표현. 예, 예. 막말로 이해되는 부분. 타고난 품성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요. 둘째는 이제 뭐 단기간에 시선을 자기에게 쏟게 하는 네거티브 전략 네, 최고죠. 아주 뭐 최고의 전략가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에 그러면 야당을 가장 자극하고 공격을 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 문재인보다도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함으로써 더 야당 지지자들의 시선을 자기가 끌면서 야당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여당 세력을 직결할 수 있고 보수 세력들의 지지를 자기가 받을 수 있다고 이미 충분히 계산된 발언이라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자기는 야권의 문재인이 될 것이다. 뭐 차승이라도 안희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두 분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누구냐? 노무현이다. 그래서 미리 노무현을 공격함으로써 차후에 있을 경쟁 구도에서 문재인을 공격하고 있는 아주 고도의 노림수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후보 누가 될 거로 보이세요? 이 저는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이라고 쓰고 당대표 예. 경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누가 이제 보수 아이콘이 돼서 자유한국당에 이제 당권을 갖느냐.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친박에 갈려 있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예.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여전히 안철수.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각 당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하면서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3월 말, 4월 초까지는 모든 당의 후보가 확정되는 정치 일정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재임 기간 중 국민이 위임한 국가 권력을 사사로운 이권을 위해 사용했으며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하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 외교가 최악의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 것 또한 저의 불찰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져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겪게 된 것은 온전히 저의 책임입니다. 그동안 고통을 겪어온 국민 여러분, 특히 우리 사회의 복지 혜택으로부터 외면받아온 어려운 서민, 소외계층 여러분께 더더욱 죄송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무엇보다 재임 기간 중 발생했던 최악의 참사, 세월호 가족들에게 어떻게 사죄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죄값을 받겠습니다. 저 박근혜를 잊고 앞으로 전진하는 대한민국, 서로 보듬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지사에 대해서는 당내에서의 어떤 갈등이나 공격은 있어도 뭐 대립은 있어도 오히려 외부에서는 편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기에 예. 아니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을 다 얘기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전문가는 아닙니다. 잘 몰라서 예. 그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비서관님은 좀 전문가신데 예. 그렇죠. 선거에도 많이 떨어져 보셨고 낙선 전문가죠. 낙선 전문가. 아니 낙선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당선 낙선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간 사람 다 당선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도 낙선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몇 번 떨어지셨어요? 아, 예선 전에서 두 번 떨어지고 본선에서 두 번 떨어지고 예. 한 번은 양보하셨고 양보도 못 떨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낙선 전문가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세 분의 전략이? 예,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표는 어쨌든 예선전에서 끝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광주 경선에서 어쨌든 50%를 이제 1차 경선이죠. 그렇죠. 예선이 예. 1차 경선. 1차 경선에서 끝을 내야만 되고 그래야 더 탄력을 받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주 경선, 광주 호남 경선이죠. 호남 경선에서 어쨌든 50%를 무조건 넘기기 전략으로 갈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분은 어쨌든 50%를 저지해야 되죠. 그리고 의미 있는 2등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결선을 갈 수가 있고 결선에 가서 파란을 일으키겠다는 게 뭐 기본 전략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군대 갔다 오셨네? 네, 저는 육군 병장. 육군 병장. 예, 강원도 인제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장으로 제대하시고 사법고시 패스했나요? 네. 저는 로스쿨 1기 출신입니다. 아, 로스쿨이에요? 네. 어, 나도 로스쿨 가려고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장학금이 아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래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안 될 겁니다. 왜요?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은 우리 집사람 많죠? 내가 많습니까? 아, 그런가요? 예. 아,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네. 예, 군 복무 시절에. 네. 아, 표창장 받은 걸 갖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직접 우리 좌파의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비판의 논리죠. 예, 종북이라는 표현을 쓰기 싫어서 돌려말했는데 말씀을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뭘 그런 거 없습니까? 종북 쓰기 싫어서요. 예, 쓰기 싫어서. 네. 그래서 이런 그 비난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 나는 문제없다. 오해다. 왜 이렇게 나에게 색깔을 계속 더 씌우느냐라는 그런 그 의미에서 사진 한 장을 들고 나왔고 그런 설명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전두환이라는 그 세 글자가 등장하면서 어떤 또 빌미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성모 소장님 자세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생략하더라도 이게 핵심은 군 생활을 잘했다잖아요. 그렇죠. 군 생활을 잘했고 상까지 받을 정도였다. 자, 나같이 군 생활 열심히 한 경쟁자 누구 있느냐. 그리고 그런데 아 우연히 그때 상 받을 때 보니까 상장의 여단장이 전두환이었다. 이게 내용인데 예. 그게 전두환 당시 여단장에게 잘 보여서 또는 전두환 전 여단 당시 여단장이 하라는 대로 해서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상 받은 것처럼 뭔가 이게 오해가 되는 그런 공격들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그 대중의 어떤 그 눈을 좀 가리는 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안타깝고요. 또 하나 사실 안보 컴플렉스라고 하는데요. 다른 경쟁자 분들에게 감히 제가 뭐 정치인 아니니까 좀 심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군미필 컴플렉스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론회 당시에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런 그 장비를 착용한 군장을 착용한 그런 그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미 언론에도 많이 공개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또 경쟁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아 공격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그 수단이 하나의 빈틈이 이런 그 안보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예. 안보관이 투철하지 않는지와 관계없이 근데 이런 게 오히려 정말 특전사에서 당시 공수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네라는 게 점점 더 알려지고 뭔가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 측에 강점으로 작용할까 봐 서둘러서 공격으로 지금 전환한 것 같은데요. 아하. 제가 볼 때는 이게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 실제로 사병 생활했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그 군에서 상을 받는 게 사실 뭐 일개 사병이 여단장 눈에 들어서 상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위에 문재인 안희정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건 내용을 좀 그 화면을 좀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수부대 때 제 주특기는 폭파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2.12 군사 반란 때 그 반란군 막다가 총 맞아서 창군인 초상이 됐던 정병주 특전사령관 오늘부터 제가 폭파 최우수 상을 받기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제일 공수 여단의 여단장이 아까 말씀하셨던 전두환 장군 그때 그 반란군에 맞으면 이제 가장 우두머리였는데 제가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도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전두환 장군 마지막으로 안희정 후보님 사진 보겠습니다. 버리셔버려야지 그거 네.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제 저걸 갖고 그 전두환 여단장에게 표창장을 받은 걸 갖고 저걸 자랑하냐.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근데 기록을 봤더니 나중에 이제 밝힐 거 봤더니 제대는 78년도에 했고요. 네. 표창장을 받은 것은 75년도 일이고 광주 항쟁 때 공수부대가 동원돼서 전두환 당시 그 공수부대 여단장인가요? 뭔가요? 그 어쨌든 광주 학살을 주도했던 공수부대는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은 광주 항쟁의 역사는 80년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때 공수부대는 또 다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을 때고 예. 어쨌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때 뭐 보안사령관 하다가 뭐 계엄사 사령관을 겸하고 이러면서 그렇죠. 온갖 직책을 다 겸하면서 사실상 실권자로 있었죠. 그래서 예. 뭐 발표 명령을 누가 했든 뭐 전두환이 했을 거라는 게 되게 이제 상식이고 한 거죠. 최종 예. 책임자니까요. 그리고 뭐 실질적인 최종 책임자는 전두환이 맞죠. 그래서 원흉이고 개수라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거는
사실은 뭐 정관한테 상 받은 걸 자기 자랑하려고 저 말씀을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민주당 경선이 주인공이고 조연은 하나도 안 보여요. 좀 축구식으로 표현하면 예. 이렇게 민주당 경선이 1부 리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다른 당 경선은 6부 리그. 그래서 독일에 있는 8부 리그. 예, 거기서 이겨서 뭔가 승급을 해야 될 것 같은 이제 예. 그런 느낌이 지금 지지율 차이가 너무나 현격하고 당 지지도 차이가 현격하니까 뭐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게임이 열리고 있는데 조기 축구 게임이 동시에 열리고 있는. 너무 간격을 두시는 것 같은. 예. 아니요, 그러고 싶어요. 왜냐면 다 6명 다 합해도 10%도 안 나오니까. 근데 그 세 분의 민주당 전략 그 세 분 최성 후보는 일단 지지율이 안 나오죠. 네, 그분은 이제 1% 나오나요? 우리가 이렇게 늘 참가상 예,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려상.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본인의 역할 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행보를 하실 때 이번에 이제 어쨌든 나오셨던 게 그러니까 돈을 내고 나오셨는데 예. 그 어떤 본전 이상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밥값은 해야겠다. 네. 그 내년에 뭐 지방선거에서 뭔가 또 해야겠다. 자, 손수 변호사님. 네. 세 분의 전략이 좀 보이나요? 문재인. 네. 안희정. 네. 이재명. 제가 뭐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아, 밝혀야 되나요, 꼭? 그럼요. 저는 안 밝혀도, 사실 안 밝혀도 아, 최근에 아니 그 밝히는데 정부 문제가 네. 제일 좋습니다 이래도 돼요? 그렇진 않고요. 네. 네. 사실 그 가장 예. 좀 공격을 많이 받는 그런 후보에 대해서 좀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정말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욕을 먹고 이렇게 비난을 받을 상황인가? 제일 욕을 많이 먹은 건 아니죠 아니었어요? 3대 1로 그렇습니까? 대연정 문제 때문에? 그거는 왠지 좀 납득할 만한 비판으로 보이고 주문 야간 네. 아니에요? 네? 주간에는 문재인 야간에는 안재.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재, 모르겠는데 야간에는 안재인데. 어쨌든 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안팎에서 공격이 심하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안희정은 자기의 그 군대를 가게 된 경위도 70년대 반유신 투쟁을 하다가 강제 징집을 당해서 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39사단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게 과거에 이제 창원에 있었습니다. 향토 사단이죠. 그 창원이니까 예, 반짝하시네.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게 함안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예. 이전을 해봤는데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 전방 배치로 가는 경우가 좀 적다고 그래요. 후방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특전 부대에 뽑힌 걸 보면은 어쨌든 그 학생 운동을 했던 그런 게 개심죄 때문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대로 뽑혀 징발돼 갔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 이제 혹독한 훈련 과정에서. 어쨌든 아주 우수한 병사로 이렇게 예, 훈련 잘 받고 군대 생활 잘하는 뛰어난 병사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폭파 관련해서 이제 폭파 전문병인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특전 사령관 상을 받았고 화생방과 그 다음에 이제 화생방 훈련과 관련해서 이제 여단장의 상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은 폭파 훈련 상이 훨씬 큰 거지 뭐 화생방 이게 뭐 큰 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 이야기를 한 건 내가 군 생활을 그렇게 잘했다. 뭐 언제 어느 순간에도 나는 철두철미하게 안보관. 예, 뭐 잘하는 사람이고 안보관도 투철하고 군복무를 제대로 한 사람이다.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에서부터 뭐 총리까지 전부 군 미필자들이 뻑하면은 뭐 안보 팔아서 안보 장사하면서 너희들은 뭐 안보 불안 세력이다 하는데 진정한 안보 불안 세력은 내가 아니고 그들이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한 건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그걸 또 역이용해서 선거 때가 되면 뭐 건수만 되면 다 역이용해서 하죠. 어쩌겠습니까 그걸. 예. 그런데 토론회 뒤에 안희정 캠프의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성명을 내고 과도한 안보 컴플렉스 이게 뭔지 오늘 전 실체를 좀 찾아보고 싶어요. 안보 컴플렉스가 도대체 뭔지. 일단 그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북한과 너무 친하다라든지 아니면 햇볕 정책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그게 현재 추세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공격들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수층에서 들어오고 있는 종북